2평 작은 방에서 시작했다. 근데 지금 눈 떠보니 40평이다. 와, 이거 어떻게 다 정리하지? 꾸역꾸역 조금씩 짐을 정리하는데 재고가 어딨는지 몰라 그대로 품절시킨 제품까지 정리하니까 다 보인다. 거의 테트리스처럼 쌓아둔 물건들을 이제야 널찍하게 한 공간 공간 두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다. 40평 갔다고 대박 터져서 갔나 생각할 수 있지만, 사실 케이스가 좋았다. 주변 지인이 나를 도왔고, 조금 더 넓게 공간을 같이 써서 이렇게 할수 있게 되었다. 쇼핑몰을 본업으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. 단체 주문 터진다고도 생각 못했다. 그냥 메일을 기록하고, 기획하고, 만들고, 올림이 찾아준다. 감사한데, 현재는 트렌드, 키워드, 경쟁업체 등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하고, 시간은 없고, 마음은 늘 쫓기는 편인 것 같다. 난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는 편이다. 유튜브 단한 번도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올린 적이 없다. 누가 날 좋아서 구독해주는지 모르지만 그냥 올린다.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그냥 나 자체를 보여주는 게좀 어려운 것 같다. 사람들은 진짜 자신을 잘 표현할 줄 안다. 내가 나를 잘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은 나의 장단점을 알고 그것을 매력 있게 보여준다는 건데, 그걸 영상으로 기록하고 올리는 게 진짜 쉽지 않다. 그냥 그렇다. 워킹맘으로서 어린이집 보내고 아직은 어린 둘째를 데리고 택배를 싸는 시간이 가끔은 정말 버겁게 느껴지기도 한다. 워킹맘이지만 거의 온전히 내 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, 더잘 돼야 한다는 압박감도 든다. 둘째 태어나고 정말 신생아 시절부터 단 하루도 컴퓨터를 손에 놓은 적이 없다. 마음이 불안해서. 컴퓨터를 하는 게 수익과 당장에 연결은 안 되지만, 글쓰기 작업을 통해 내가 이날 무언가를 하나라도 했다라는 것이 나에게 또 다른 성취감과 기쁨을 준다. 사무실을 옮길 수 있었던 건 집에서만 쇼핑몰을 하니까 집이 사무실인지 창고인지 답답한 집의 모습에 지인이 적극 추진해줬다. 지인이 한쪽 사무실 공간 한편에 우리 집에 있던 짐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고, 진짜 팔릴 줄 알고 입고했다가 그대로 악성 재고처럼 몇 년간 쌓인 물건들, 단체 주문이 올줄 알고 대량으로 많이 준비해뒀다가 쌓인 물건들, 그렇게 물건의 종류만 어느새 100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. 차라리 정말 핵심 그 키워드 아이템만 잡으면 남한테 시키기도 쉽고 뭔가 더빵 터질 수 있는 아이템으로 돈을 버는 게더 쉬울 것 같은데, 그냥 확률 싸움처럼 물건만 늘리면서 판매하니까 좀 어렵긴 어렵다. 특히 1인 쇼핑몰을 하다가 규모를 키우려면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, 그 과정이 아직 어설프고 누구에게 맡길 일거리가 아니다. 아무튼 이 공간에서는 제대로 기획해서 좀잘 키우고 싶다. 여기서 잘 되는 상상을 한다. 최종 목표는 디지털 노마드. 해외에서 글 쓰며 여행 다니기. 이 공간에서는 직원을 뽑아서 직원이 다 일하고, 나는 브런치 작가이기도 하지만, 에세이, 그리고 내가 전달해줄 스토리를 통해서 좀 책도 내보고 싶고, 계속해서 내 몸값이 올라가서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들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또 도움을 주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.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환경, 정말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스스로를 몰아넣었기에 2023년 하반기에는 더 달려볼 생각이다.